안녕하세요, 투건자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 저의 방구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의 방구석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특별합니다. 왜냐고요? 바로 신기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럼 바로 그 신기한 아이들을 찾아보기 전에 방구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갑시다. 자, 일단 이게 바로 저의 방구석의 전경입니다. 전경. 자, 보시면 엄청난 수의 이게 사육장을 볼 수가 있죠.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전갈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사슴벌레, 뭐 장수풍뎅이 그런 곤충류의 사육장도 있습니다. 자, 이곳에서는 가재가 살고 있고요. 또 이곳에서는 CRS라는 그런 새우들이 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여기 사는 친구들을 살펴보러 가보죠. 자, 이제 제가 키우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자, 첫 번째로 바로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, 전갈, 거미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도마뱀, 기랍잡이, 가재까지 아주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여기 있는 개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멋진 사슴벌레입니다. 사슴벌레는 이렇게 턱이 사슴부를 닮았다고 해서 사슴벌레라고 불리는데요. 저희가 애완곤충, 저희가 애완으로 기르는 곤충에서 가장 잘 많이 퍼져있는 그런 개체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힘이 세네요. 장수풍뎅이. 장수풍뎅이는 사슴벌레와 같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애완곤충인데요. 이렇게 뿔이 아주 멋지게 나 있습니다. 와, 이 개체도 아주 멋진 그런 개체네요. 우와, 진짜. 그 다음에 전갈입니다. 전갈. 전갈도 요즘 애완동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. 자, 이렇게 멋집니다. 아주. 이 친구들이 밀원 같은 거 먹이도 잘 받아먹고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런 타란툴라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타란툴라는 아주 큰 거미입니다.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의 한 종류이기도 하겠죠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오파드 게코라는 그런 도마뱀인데요. 진짜 이 개체들은 국민 1등 도마뱀, 1등 그리고 파충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진짜 엄청 인기가 많고 되게 순합니다. 사람을 잘 물지도 않아요.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가재가 있는데요. 가재들도 다른 동물들 못지않게 아주 애완용으로 많이 퍼져있는 그런 동물입니다. 여기 있는 이 가재는 천연생 식종으로 혼자 한 마리만 있어도 새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도 이 개체로 한 두 번, 세 번 정도 새끼를 본 그런 개체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저희 방구석을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,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